그렇지. 와, 드디어 새로운 스킬인가? 이제 내게 패배란 없다. 승리뿐이다. 기술은 나중에 보고. 좋아. 치명타 피해 감소 이거 좋아 보이는데. 좋아. 와, 전투의 칼날 이거 나 좋은 거 같은데? 이거 가자. 내 생각에 이거 좋아. 신스킬 배우긴 했는데, 구스킬에도 영광을 줘야지. 아유, 어두워서 게임 하겠나, 이거. 덤벼! 슬라임은 약했잖아. 스킬 좀 볼까? 영웅주의. 와, 보호막 걸어준다네? 좋은데? 저거 진짜 좋다. 가엽기도 어떻게 갈무리 해준다는 거 아니야? 너 뭐냐? 추의 파도, 추의 손길. 와, 중첩된대? 빨라 심지어. 겁나 좋네. 그리고 10밖에 안 소모 안 되는 게 너무 좋다. 딴걸 그래서 저 도살자 때립시다. 가르기. 너는 파열 10밖에 안 달아. 얘는 15, 20 올라가는 때리면 34 피해 주고 대상이 가르기나 중도 출혈 상태면 5턴 동안 119의 피해를 준다. 와, 겁나 세다. 감히 공격력을 증가해? 능력 터졌죠 지금? 가장 큰 피해 입은 녀석한테 체력 회복. 쟤 평타 안 때릴 것 같은데? 도발했잖아. 그럼 수비 강타 때리자. 야, 뭔가 마음에 드는데. 새로운 회복이야. 체력 재생. 죽겠는데, 쟨 출혈로?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다음 턴 평타 때릴라나? 몰라, 때려. 가르기. 파열. 출혈. 오케이. 가성비 좋은데. 특별히 센거 같은 느낌은 없는데. 저걸 쓸지 아니면은 중간중간 저걸 섞어 싸울지? 한 번에 그냥 필살기로 딱 때려 박을진데. 출혈 생각하면은 출혈 기술이 있으니까 굳이 저거 쓸 필요가 있나? 직딜로 터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데 좀. 뭐야? 와, 나 아무것도 못하는 것 봐. 때려, 때리면 이기겠다. 야, 빠르네. 바로 자기 스킬 써버리네.
야, 버스도 스피드 없다. 야, 좋다. 경치 내놔, 경치. 아, 받는 양은 확 줄었어. 저건 이렇게 세 보이니? 전투야수, 전투야수 먼저. 한쪽이 약한 박쥐네요. 미리 뒤를 좀 박아놓자. 아, 불안한데? 아직 데미지 안 올라서 괜찮겠지? 어, 왜 이래, 얘네. 버틸만해. 와, 때려야겠다. 아니야, 너가 회복을 하고 전사로 평타 때리면 잡을 것 같은데? 저 어차피 스킬 쓸 거 아니야. 돌리는 거. 그렇지. 어, 계산대로. 제가 힐을 쓰면 바로 쓸 수 있나? 아, 그냥 때려잡아. 극한의 이득충으로 살 수 없어. 저 새들은 언제 기다려서 날라오는 거야? 주황색 놈들 이거. 아, 겸치 진짜 달달하다, 겸치. 아, 왜 이렇게 많니? 어, 없다, 전투는. 걔가 제일 위험한데. 회복도 계속 꾸준히 받고 있고. 이거는 치유의 손길 정도 써줘야겠는데. 기술을 죽여야지 딜이 떨어지겠지? 와, 쟤네 빠르다. 그냥 봐, 수비해야겠다. 와, 딜 좀 봐. 어차피 쟤는 추리로 죽을 거 아니야. 그럼 너는 복부 강탈을 스펙자한테 막아. 가르기. 이거는 도발하기 좀 그렇고 영웅주의를 한번 하고 지금 많이 남았으니까 찌르기. 치유의 손길. 아, 좋아. 아, 왜 저렇게 느리냐? 침묵당해서 그런가? 침묵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구나. 침묵 표시가 아니구나. 보호막. 어우야, 보천 심플해서 좋아. 괜히 화려했다가 감당 안 되는데. 이러면 출혈로 죽겠지?
연출을 좀 애매했는데. 좋아, 좋아. 어차피 쓰게 박을 거니까. 아, 전투의 칼날, 근데 이게 과충주 60까지 안 모이는데? 지금 쓸 게 아닌가? 굉장히 비싼 6코스트 짜린데, 이러면 안 되지. 좋아, 좋아. 얼마 줄라나? 200 가까이 줄 거니? 레벨업해서 너무 적게 준다. 족장의 새로운님, 족장 마지막 투기장 쓸때 내가 본 모습 두려움 그 자체였다. 다른 자들은 주변에서 죽어나갈수록 족장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족장의 상대는 잔인하게 씻겨 죽었다. 가장 강인한 부족 전설조차 눈을 돌리게 만든 장면이었다. 저 힘은 어디서 왔단 말인가? 좋다, 좋아. 주인공! 어? 책 읽어서 다행이다. 읽으니까 주는구나? 그때도 읽어서 좋지. 정신 안 차리는데 나 지금 요즘 어떡하지? 야, 너는 그럼 이거는 거르고, 이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혼자니? 혼자면은 기절 시킬 것도 없지. 아, 뭐야, 거미. 전투야수. 전투야수는 하나 끼고 나오네, 항상. 시계에 꽂아야겠어. 장검 두 척. 아, 극혐. 버스트. 진짜 법사님 언제 만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 평소대로 편집하면서 조금씩 냈으면은 벌써 며칠 분량이야. 진짜 리얼. 진행 진짜 빠르다, 이렇게 하니까. 전사가 맞네, 이러면? 수비형 돼야겠네. 아, 힐 셔틀 좋아. 수비강 타 때리고 평타 때리고 출혈 들어가면 죽을 수 있나? 못 죽이겠지? 근데 저기 버스트 출혈이라서. 아, 몰라, 때려봐. 오, 치명타 좋아. 잡겠는데. 아, 너 데미지 왜 이렇게 났냐? 아, 아깝네. 좀만 셌으면은 좋았는데. 뽕! 어, 야, 뭐야? 그건 좀 아니죠. 또 가격킬 없지. 어차피 잡은 목숨이니까 쉽게. 가진 거라도 써. 방어해. 아껴, 아껴. 과충전을 쓰는 거야. 너도 막어. 개이득.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전율. 혹시 스킬 맞출 수 있냐, 쟤보다 빨리? 맞출 수 있네? 겁나 쎄. 와, 137 미쳤어. 슬슬 한 방도 되겠는데? 좀만 더 올려주면?
데미지 3%가 나름 입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 껐으니까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은 또 책을 파밍해야 되나? 뭐할걸 해야 되나? 구살자 기절맨. 아, 다른 녀석도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기절시키려고 그랬는데. 빰. 야, 공격력 증가를 거네. 저 타이밍에. 와, 이거 스킬 안 썼는데 로봇 능력으로 다 차네? 최고다. 로봇 최고다. 길이 있잖아. 읽은 거 아니야? 아, 읽은 거네. 저 위는 아무것도 없는 데였고. 나 풀인데 한꺼번에 던져봐. 그렇지! 전투야수 먼저. 아까는 땅의 정령이 딜더 셀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어. 전투야수 먼저 죽여. 아껴도 되겠다, 기절 걸었으니까. 마나 소비할 필요 없지.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아, 뒤지는 줄 알았네. 도발. 왜 니가 퇴복이 되니? 자연의 혜택. 찌르기. 출혈 맛을 보여주고 왔어. 영웅주의. 전투 칼날. 깔끔하게 될것 같은데. 버스트. 이거 안 죽어? 미친놈. 얼마나 쳐맞았길래 버스트가 한 번에 쳤어? 전사 평타로 잡을 수 있지? 스킬, 그렇지. 이겼지? 이건 방어다. 마나 아끼려면 방어지. 레벨업 많이 남았어. 아씨. 저 새끼가 진짜. 가성비 조합이다. 방어! 좋아, 잘 막았어, 이 정도면. 느려, 느려, 정령 느려! 지면 분쇄. 지면 분쇄면 그 세게 들어가는 거겠지? 아, 막아야지, 넌. 막어. 70, 80은 막겠다. 데미지.
아야, 야, 지면 분쇄가 저거야? 메테오잖아. 땅 갈라지는 그거 아니야? 어씨, 골때린 놈이네. 하... 다 모아놨더니 씨. 좀 스킬 쓰면은 못 때릴 거 아니야. 쟤 도발돼 있고. 좋아. 야, 법사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파티가 운영이 되냐? 애초에 법사 존재가 필요한 거야? 로봇이 법사 아니야? 그 골렘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법사 같은 녀석이 만들었겠지 저런 거를. 드워프가 만들었을라나? 길이 없어. 나 어디서 왔니? 여기서 왔잖아. 여기가 길이라는 거야? 아, 마지막 방이네 여기가. 어우씨, 쌍놈의 거. 만화 좀 써야 되나? 아, 쟤네 스킬 쓰면은 다음 턴 넘어가네. 그럼 잽을 쓰자. 좋아. 넘어가면은 방어가, 아, 방어보다 먼저 때린다고? 개 오반데요? 도발. 손길. 이게 맞겠다. 쟤는 어차피 잡으면 되니까 주인공으로.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대충 해도 깰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괜히 전설 난이도 같은 거 해가지고 개고생하고 있는 거지? 쓸데없이? 가짜. 대도 않는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출혈 있으니까 잡겠지? 여기까지 맞추면? 아, 좋아. 거의 풀피. 레벨업도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아. 와, 뭔가 왕창 나왔어. 재밌어, 재밌어. 오늘 진짜, 진짜 오랜만에 엄청 방송하. 잠깐만, 잠깐만. 뭐야, 저거? 힘을 보존하라. 뭐, 뭔데, 안 읽었던 거네? 족장 분명히 말하건대 네가 준 마법의 힘은 나를 섬기라고 준 힘이다. 나를 섬기기 위해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쓴다는 소리가 들리더군. 네가 지휘하는 내 없는 동물 무리는 내 병사들이다. 네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능력으로 어떤 봉사를 한다 해도 놈들은 암흑의 의식에 함께할 수 없다. 놈들의 생명은 내게 아무 의미 없다. 한 가지 예외하면 죽은 니셀로트는 봉사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내가 다른 결정하기 전까지 살아있게 해라. 네 힘이 연료는 다른 곳에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손으로 힘을 거두리라. 뭐야? 언데드로 만드나? 미부의 마법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모험가들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방에서 무작위로 카드를 뽑고 그 힘에 그 힘으로 당신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플레이 하시겠습니까? 더 얘기해줘. 카드를 뽑아서 유지할지 정하라고? 해봐. 행운 카드, 좋은 카드네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부를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착취하고 나중에 감옥에 갈 생각이라면요? 새로 뽑아봐. 전투욕. 일생을 평화롭게 보낼 겁니다. 어딘가에 농장에 일몰을 보내. 아, 이러면 적이 좀덜 인카운터 되는 그런 건가 봐. 이걸로 할래, 그럼. 사실 나도 모르겠어. 뭐야, 이게. 에? 그냥 전투 올려주는 거야? 전투력? 나 간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볼만큼 봤잖아. 저기 끝까지 갔고. 전투욕이야, 지금 나. 이거 뛰면 다 죽어. 여긴 뭐가 있느냐? 이게 무엇이냐? 책이다. 공격력 20% 상승이라고? 한 바퀴 돌리면 죽이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좀 극혐인데요? 아, 20% 상승해도 한 번에 못 죽이는구나. 야,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우리? 몇 턴이 먼저 오는 거야? 야, 근데 너무 혐이다. 저런 기술 넣으면 안 돼. 저런 기술 없어도 재밌었던 거야. 빗나가는 거. 아, 이것 때문에. 꿀잼강 날아갔네, 진짜. 버스트 찼으니까, 뭐. 야, 전사가 이렇게 안 튼튼한데, 법사는 얼마나 몸이 허약할까? 스킬 맞으면 즉사하는 거 아니야? 아, 책 읽어야지. 정신 안 차려. 죽은 책이네, 이미? 이렇게 한꺼번에 덤벼. 아, 기절 걸려 그랬는데. 초코병 먼저. 아, 모르겠다. 순서 어떻게 될지. 스킬 쓰면은 뭐 어떻게 될것 같긴 한데. 나보다 레벨 낮은데 뭐볼 것도 없지? 아, 제가 먼저네, 저 개보다는. 와, 120, 130. 야! 도발하면 되네, 그냥? 38. 아, 저거 너무 아파요, 인간적으로. 겁나 쎄. 난사. 야, 너 방어 왜 이렇게 느리냐? 아, 방패를 하는 의미가 없어. 이미 다 쳐맞은 다음에서. 뭐야? 먹거리 나왔다. 처음 먹어. 해줘야지. 데미지가 있긴 한데, 저 데미지 때문에 뭐할순 없고. 경험의 성소, 물. 뭐야, 이거. 아, 마법부여! 요새. 만들어, 아. 신속 없어져? 아, 원래 있던 능력에서 변형되는 거구나.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 아, 그럼 쓸모가 없네? 초록색 장비로 변형시키는 거네. 진짜 쓸모없는 거네, 그럼. 완전 하얀 무기한테만 쓰는 거고.
뭐야, 쓰레기였잖아. 좋은 건줄 알았네. 책 읽었었고, 경험치 먹고, 레벨업 하고. 야, 이거 깼구만. 야, 너무 귀찮다고 너무 막 넘겼었나봐. 아이템이 있네, 저기. 빨리 뛰면 안 되냐? 여긴 뭐야? 아무것도 아냐? 덤벼. 와, 이거 한 바퀴 돌리면 잡겠는데 그냥? 검사가 제일 재미 센데. 아, 아, 아! 실망입니다. 버스 찾고. 다섯 마리 정도 잡으면 레버비네? 아, 이거 안 되잖아, 데미지. 어쩔 수 없구만. 그렇지. 진짜 다섯 마리만 잡으면 된다. 아, 지쳤어. 어디가 길인지 기억이 안 난다. 에스. 와. 여기 어디야? 아, 이거 전이야? 책이 많이 겹치나 보다. 상자다. 필요 없는데. 저 뭐야? 정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 길이 있니? 올라가야 되나? 와, 올라가는 길이네. 뭐 하나 넣죠 뭐. 장비된 걸 왜 넣어? 미쳤어? 화낼 뻔했네. 어차피 인챈도 바뀌는 거 아니야? 아이템 날라가고 찾으면은. 여기였구만. 자, 내가 불을 끄고 왔네. 그럼 반대쪽도 꺼야 되니? 저기요, 제가 불을 끄고 왔습니다. 열어주도록 하세요. 저기요?
이거 가져가라고? 주문 받아야지. 아, 저기 아래 거 안 먹었네. 아, 먹지 마. 가자! 던전 왜 이렇게 기니? 어? 잃어버린 사명적인 가이드. 물론 이익이 있는 곳에 분쟁 따라옵니다. 레슬러스 부족에 여행하는 밀수업자들이 관심 돌리기보다 다른 부족에 뭐라는데 관심을 돌리고 길을 차지하려 싸우려 합니다. 일촉즉발의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상인들을 분란 조장하려 리셀로트 야영지에 배신의 증거를 심어놨습니다. 자신들의 화물이 나가는 시기에 맞춰서 말이죠. 송곳의 길이라는 이 지역은 리셀로트 내전의 이야기를 얻은 것입니다. 상인들이 내란을 일으켰어. 탱커 줘. 탱커! 와, 좋다. 좋은 거 먹었다. 쟤 뭐냐, 저. 기분 나쁘게 생긴 건? 들어와! 기절 없어도 된다. 버프 먹었다. 기절 좀 아끼자. 이제 2라인 시작인데. 아, 그걸 왜 때려? 됐어, 그거 때려. 버스트 하면 죽지 않을까? 좋아, 좋아. 하나 끊고. 세피 증가 하나는? 점화는 뭐야? 점화 뭔데? 아, 틱당 마법 관통피. 아, 못된 새끼. 아, 그냥 때리자. 때려, 때려, 때려! 마구마구 때려! 살려두지 마. 와우! 자네 회피가 풀렸구만? 야, 왜 이렇게 쎄? 야, 풀 퓨지 너무 좋다. 어, 레벨업 했다. 뭐야? 바위 던지기 돌가죽 신속 2등급 공격력. 아, 아래 그거 다 등급 해제됐나 보다. 얼마 되나 볼까? 4포인트나 줬어. 와, 진짜 능력은 좋네. 와, 이거 좋. 이건 좀 애매하다. 솔직히 가충제 안 쓰잖아. 와, 2포인트 부족해? 이렇게 쓰다가 2포인트 생기면 쓰자. 다른 놈들도 레벨업 할 거 아니야. 야, 덤벼. 혼자 왔나. 아, 레벨업 안 했지, 너는. 착각. 어, 죽으려고 벌써 때려? 와, 너 두 턴 들어와? 미쳤네. 능력 뭐야? 뭐 바위 던지기 생겼다 그러지 않았어? 아, 바위 던지기 이거야? 와, 기절시킨다고? 강력으로? 미친놈이네? 황홀하다, 야. 데미지도 쎄, 99면.
무슨 여자 주인공 기술이 바위 던지기야? 필살기가? 미친놈인가? 버스트 모아두자. 쓸 날이 오겠다. 꼴을 보니까. 아 웃기지마. 뒤져 진짜. 맞으면 끝나. 그래. 그렇지. 화염탄 끈질긴 강습. 와, 세 보이는데 이름만 들어도. 다른 놈들도. 너부터. 어떻게 공격력이 낮지? 와, 이거 괜찮다. 아직 5포인트네? 출력 2%는 솔직히 필요도 없고. 이리 가자. 가이아의 철권 괜찮네. 점점 이제 안정감을 올려주네. 치명타 확률 증가? 겁나 좋네. 이렇게 가자. 조금 애매하다. 얘가 좀 많이 부족하다, 특성이. 어디서 이씨. 레벨업한 직후니까 아까 여보 밖에 뭐 생겼네? 스킬 중에? 일단 버스트나 좀 보자고. 모든 적에 70PL 주고 4312. 어우 말 피해 엄청나게 주네? 저 괜찮다. 8레벨 둘은 뭐 문제도 아니죠? 액션 동안 두 번 턴 동안 모든 아군의 치명타는 60% 증가합니다. 게리슨의 끈질 강습 후 다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쓰고 바로 한 번 더 때릴 수 있대요. 어썸한 것만 있네. 저거는 단일 뭐 보스 같은 거 나오면 한 마리 제거할 때 좋겠네. 다른 스킬도 끝내준다 아주 그냥. 너도 쓰자고. 가르기 들어갔으니까 출혈. 와 겁나 쎄. 체력 엄청 많아 탱커. 문 열어. 이분이 들어왔다. 한꺼번에 덤벼라. 아, 또 저거 안 봤다. Q 스킬이네. 써볼까? 버스트 화염탄. 이거 화염탄이니 화염방사지? 천천히 익히는 것 봐. 와우. 내가 그 분노의 파도 쓰면은 다 작살나겠는데. 화염 데미지 죽겠다 저거는. 틱당 들어가는 거 아니야? 좀 노려. 둘 다 죽었고. 그치? 어? 그거밖에 안 달아? 심지어 거민 다음 턴에도 안 죽네? 야, 좀 별로다. 불.
야, 50이 회복되네, 끝날 때. 좋다. 강력하다. 저거, 저거, 상자 생긴 게 다야? 저기 무슨 근처에 있어요? 아, 이거 뭐야, 진짜. 뭔데, 이게? 받는 피해 감소인가? 하나. 아, 계획대로. 박쥐의 포식? 써봐, 쓸 수 있으면. 쓰겠다, 야. 70줄 박히냐? 아, 미친. 어디서 이씨. 와, 16 경험치. 야, 진짜 멀다. 이게 쇼컷이 아니었어. 롱컷이었어. 필드상은 쇼컷이었는데. 마지막. 밑에 있는 애들이었네? 이거 한번 써보자. Q 썼습니다. 어, 뭐 됐어, 뭐 됐어, 뭐 됐어. 오, 야! 20% 감소야! 좋은데? 와, 엄청 좋네? 전투여서, 둘 다 전투여서. 큰일 났다. 센 놈이다. 레벨은 낮지만. 다음 턴까지 한 명, 한 명은 때리네. 야, 덩치가 골렘이랑 맞먹어. 지켜줘. 보호막을 지켜줘. 뭐야, 뭐야. 과부하, 뭐야. 공격력치인가? 보호막. 일단 잡아. 좋아, 난사. 좋아,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회복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특성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백들 꽂고, 다음. 뭐, 잡을 수 있겠네. 평타만 안 때리면은 뭐. 스킬 그치 강하다. 버스트를 회복에 안 쓰니까 약간 이제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네. 이거 조금 아쉬운데. 리셀로트 야수 열 어이가 없네. 씨. 한 바퀴면 죽지 않을까? 한 바퀴로 안 죽네? 제법이잖아. 잘 가. 아, 좋아.
로봇 진짜 좋다. 로봇이 딜도 그렇게 크게 꿀리지도 않아? 확실하게 좀 낮은 감이 있긴 한 딜이. 그래서 뭐딜 너무 낮아가지고 뭐안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필요 없고. 아, 뭐 열쇠인가 먹었는데 뭐 어떻게 써먹는 거야? 책 줘봐. 저 밑에 지도 있네? 저기는 뭐야? 뭐 하는 데야? 뭐야 이거? 데미지 스킬인가 보다. 아, 뭐 실명 같은 건가? 써봐. 한번 더. 이렇게. 선들 때문에 기절까지 동시에 못 걸겠네? 아하, 이런 용도구만. 도살자 추적자야? 한번 보자, 바위 던지기. 얼마나 큰걸 던지길래 둘다 맞아. 기절. 뭐야, 바로? 표식 가르기? 가르기 들어갔네요? 하나. 스킬 못 쓸라고 못 쓸라고 여태까지 모았어. 뭐야? 와, 그냥 그런데? 약하네. 9레벨인데. 와, 경험치 좋다. 진짜 보스전 느낌 나는 맵인데, 여기도 통과점인가? 떨어지기 전에 부딪혔다. 버스트 모으기 딱 좋은데. 패시브 특성 회복도 되고. 뭐야, 벌써? 벌써 뭔가 쓴다고? 집중의 일격, 전투의 칼날. 이겼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강력해. 너무 깔끔하게 버스터 쌓았다. 잠깐 묶이지 마. 미친놈인가? 기절. 너무 잘 붙었다. 왜 근데 정령이 하나 더 있지? 기분 나쁘게? 마음에 안 드는 걸. 가르기 좋아.
와, 뒤로 한거랑거 보소. 기절이 떠도 저렇게 빨리 뜬단 말이야? 지금 때려, 지금 때려, 지금 때려. 출혈도 죽겠다, 딱. 아, 그럼 난사가 먼저 나가네? 아, 뭐, 한발 정도는 상관없겠지? 와, 무슨, 철판에다가 쏜 소리가 나. 잡아야겠다, 그냥. 아, 과연 그래? 전사가 너무 몸이 안 되는데, 이거, 코를 보니까. 버스트 하자. 버스트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필드에서 회복하는 기계 스킬 아껴야지. 끝나면은 딱 체력 회복될 테고. 기가 약간 좀 후달리네. 좋아. 돌칼? 뭔가 표시난 돌칼? 추가 피해. 10% 확률로 적이 받는 물리 피해 50% 증가. 야, 엄청나네. 저기 근처에 없어요. 왜 자꾸 사기쳐? 낚시 안 해. 귀찮아. 재미없어. 한 번만 보면 충분하다. 혹시 아이템, 그렇지. 레벨업이 너무 빨리 돼버려서 전설인 게 의미가 없는데? 어떡하지? 한번 얘로 해볼까? 어떻게 된 거야? 아, 너도 기절이야? 그럼 맞추기도 힘든 것 같은데, 오히려 얘가? 느려서 기절하면 효과 많이 힘들지? 저때 때뭘 하겠다. 버스도 채울 수 있고. 아, 난산 또 저렇게 돼? 솔직히 좀 그렇다 쓰기가 좀. 어차피 한대 맞아야 되네, 이걸 쓰더라도. 어차피 추리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아예 세게 박아라. 잡을지도 모르. 아, 평타 쳤으면 잡았을라나? 아, 200 데미지. 왜 저렇게 센 거야? 먹거리, 먹거리, 추가 피해. 추가 피해 24 지구력. 와, 저거 내 거임? 아이, 뭐해? 이거 한번 해야겠다. 기절 좋다, 저거. 고통의 기름, 외교, 거인의 힘 반지. 아, 야. 출혈 걸렸잖아. 그래서 낑기고 난리야. 40. 치명타 떨어짐. 됐어, 치명타는. 추가 피해. 지구력 떨어지네? 상관없어. 많이 세진 거 같은데? 급 세진 거 같은데? 책, 책, 책.
이거 먼저. 뭐야, 맞은 거야? 좋아. 아, 추적자만 맞았어? 전투에서 뭔 죽여야겠다라. 만약 영웅주의 쓰면은 축자가 먼저 때리네. 그리고 두 턴은 갈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좀 그렇긴 한데 전투제를 버리고 추적설 죽이자 먼저. 아, 좀 많이 찝찝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네. 가이아를 써서 전체 회복을 한번 걸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첫타 약하니까 버틸만 하고. 전투에 와서 먼저 보내야겠는데. 실드? 실드 잘 막았다. 야, 얘는 실드도 안 까지네? 버스트, 바위 던지기. 바위 던지기가 너무 좋다. 한 턴을 번다는 게 너무 사기다. 다른 것도 좋긴 한데, 솔직히 바위 던지기에 비하면 아니지. 아, 쟤는 기절이 그게 돼버렸네? 봐가면 쓸걸. 정신 못 차렸어. 와, 겁나 아픈 것 봐. 자이린 하시고요. 너 혹시 한 방에 죽냐? 아까 보니까 데미 장난 없던데. 와, 야! 왜 이렇게 빨라? 와, 야, 데미 진짜 세다. 저거는 그냥, 뭐, 안 채워도 세네? 내가? 아, 야, 뭐야! 여주 쓰레기야. 와, 경험치 많이 주는 것 봐. 레벨이 내가 더 높은데. 꺼져. 꺼져! 야, 뭐해? 아, 캐릭터 바꾸려다가. 도발해라. 좋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어를 하고 회복을 하자. 지금 이렇게 된거 파뒀어, 그냥. 한 방에 죽게 설마? 그렇지. 와, 200. 버스도 채웠다. 좋다. 아, 왜 자꾸 눌러? 뭐야? 정도는 받아줄만 하지. 아, 좀 센데? 한대 정도 더 맞는다.
뭐야 데미지 왜 이렇게 허접해. 좋아 좋아. 혼내줘야겠구만. 와우. 보내 보내. 어차피 혼자면 거미줄 못 쓸 거 아니야. 싸봤자 한계가 있지. 아, 야, 너무 느리다, 야. 때려, 그냥. 120이면 깔 수 있지 않니? 이번 턴에 돌아온다면? 아이. 쪼개기밖에 안 돼. 쪼개기는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대체? 야, 진짜 약하다, 이제. 전사랑 딜 차이가 너무 심하네, 다들. 레벨업 또 하겠어. 아, 싹 돌았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되나? 저기 근처에 있다고? 저기 없는데 왜 자꾸 근처에 있다는 거야? 놀리는 거야? 로봇도가 간다. 이렇게 큰데 덤비겠지, 알아서. 아, 얘네랑 안 싸웠구나, 나. 불을 안 껐네, 내가. 어, 셋 다. 셋 다 걸렸고요. 출혈까지 간다. 센 놈이 없네, 딱히. 화상 셋다 걸렸고. 기술부터 패고. 와, 빠르다. 한 레벨 주제에 빠르다. 화상까지 하면 확실히 잡겠지? 도발이 빠지겠네, 이거. 너가 먼저 때리냐, 제가 먼저 때리냐. 아, 얘가 먼저 때리네. 그러면은 이걸로 못 잡을 거 아니야. 아, 뭐라 때려봐. 몰라, 몰라. 두 대 때리라 그래. 어차피 보호막 생기는데 뭐. 아, 풀렸고, 도발. 아, 강력한 공격. 오버킬. 오버킬이라도 줘야지 내가 안 아쉽지. 도발을 못 거는데, 이제? 느려서? 철권.
바로 회복 가능하냐? 안 되네. 그냥 아예 못하네, 회복을. 버스트로 회복할까? 그래, 버스트로 가자. 아. 토 나오는 게임이구만. 불 꺼졌구나,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환대해 주는 건가? 저 동굴 같은 건 뭔가? 경계하라 새거다. 성실 침입자가 있다. 전사 소녀 그리고 전투 골렘이다. 어, 우리네? 우리가 뭐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나를 방해할 것이다. 놈들이 길에 다가오면 수단 광고를 바르지 말고 처치해라. 수단을 가리지 말고. 놈들이 이 야만적인 나무 우리 북쪽 모습을 보인다면 내 너를 산자의 땅에서 뽑아 내 잃어버린 영혼들과 영원히 연옥을 떠돌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하다. 화상이 제일 별론 것 같다. 기절이 너무 좋아. 한 턴을 번다는 게 그 한 턴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한 마리를 거의 끝내 빈사 상태가 돼버리니까. 책 읽은 책이고 다 읽었나 책? 가면 되나 이제? 저 뭐야? 아 맞다 이거였지. 저 아래라인은 뭐냐? 어 저 책 있네? 아래라인 갔다 와야겠다 그러면. 아 뭐야 책 있었어? 여기가 아니야? 아니 여기 길이 아니야? 저기 아래는 길이 없잖아. 내려가서 가는 길은 위에서 가는 거네? 여기 막혀있고. 아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 나는. 위에서 저기 어떻게 내려가? 아 여기 길이 있구나. 그냥 여기. 아 야수 열쇠 이런 뜻이었구만. 여기도 불 켜져 있네. 어 이거 여는 게 아니야? 와 먹을 거 많다. 미미기니? 맞았네? 안 맞은 줄 알았는데? 야 척하면 척이지 미믹. 어 원래 미믹은 이제 센 게 국룰인데 별로 안 세네요? 뒤져야지 그럼. 2타면은 회복해도 괜찮겠는데 중독이 들어가서 아프긴 한데. 와 센가봐. 하지만 내게는 버스터 셔틀일 뿐이지. 잘 됐어. 살짝 안 되고 안 되고. 야, 왜 출혈 너무 아프다 야. 말도 안 되게 아픈데? 기본 데미지는 안 센데 출혈 맞고 가겠어 이러다. 추의 손길이 먼저 들어가야 돼.
그래. 이래도 죽을 것 같은데? 독이 너무 세서? 와, 이걸 버틴다고요? 뭐야? 버스터를 써? 건방진 쉐기. 와, 갔어. 큰일 났다. 부활 없는데. 아, 부활은 하는구나. 끝나면 알아서. 레벨업 하면 되네. 레벨업 하면 돼. 레벨업 하면. 어떻게 된다. 음식 좀 먹자, 그럼. 왜 이렇게 손이 안 맞아? 이걸로 내려가야 돼? 내려가는 게 있는데 왜 이걸로 내려가? 어? 저기랑 다른 길이야? 어, 다른 길이네? 어, 고급식 지금 뭐야? 족장, 내 지식에는 대가가 있음을 잊지 마라. 내가 마음먹기 따라 네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하다. 모든 영웅의 포인트. 지금 올리자. 셋밖에 없지만 5시 된 다음에 올리지 않아도 되잖아. 유물 팔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길 똑같은 거 같은데, 아, 거기랑? 아, 여기는 뭐 땡기는 게 있는 건가? 보이는 듯 낫겠지, 그런 게 있었어. 아, 맞다. 회복 스킬 썼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가겠는데? 빨라서 좋다. 아, 맞다. 버스트 쓰면 되는구나. 아,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계절. 쟤는 죽은 것 같고. 아, 뭐야? 아, 출혈, 출혈. 출혈 있으니 건들 필요 없겠지? 아, 너나, 너나 맞아라. 그렇지. 전율의 철권 하면 스킬까지 하면은 때릴 수 있겠다. 전투의 칼날. 아, 뭐야? 저렇게 빨라? 이게 대신 막아주면 안 되니? 좋아, 좋아. 와, 이거 너무 좋다. 저 10짜리. 소모도 적고, 빠르고. 와, 다음은 또 랩업이야. 아주 훌륭해. 훌륭하십니다. 전던전에서 책 몇 개 걸은 게 좀 아쉬운데? 난 책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는데. 디아블로 3 느낌일 줄 알았는데 비교도 안 되게 좋네. 책 효과가. 숨겨놓은 거 없니? 돌아가면 되니 이제 그냥? 아이템 있다. 아, 여기 막아놨어 이거를? 아, 웃기는 놈들이네 진짜.
전로 한번 가볼까? 혹시 뭔가 있을지도 모르고. 버스터 셔틀이네? 야, 출혈 좀 봐라. 잡을 수 있니? 때리기로? 와, 딜이. 9레벨인데 이렇게 달아가? 두 마리 한 턴. 와, 레벨업. 지진. 지진? 특성 장구 매제인가? 여기 다야? 어디까지 가세요? 아, 저게 그 유물이구나. 유물로 판매되는 거. 여기 뭐 있냐? 너가 마지막이지, 이 땅에. 이게 미쳤나? 미쳤어, 이씨! 어? 서로 못 맞추는 것 봐, 극혐. 그리고 다 레벨업이다. 모든 적에게 피해다. 느린 기술. 그럼 평타. 와, 와우, 저 난사 데미지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모은 거야? 관통탄 스킬이네. 볼까? 스킬 좀 볼까? 한번 뭐 2포인트밖에 안 되긴 해도 4포인트네. 와, 안정성. 미쳤구요. 아, 너무 좋은데, 받는 투사 저거는. 물리 방어력 21%? 개사기. 아, 1 부족해. 이것도 좋으니까.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가자, 불만 없다. 거미도 한 마리 있네. 쇼로록. 야, 나다끈거 같은데요? 나를 맞이하러 와야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불다 끄고 왔는데 이 자식아. 죽고 싶은 거야? 또 원하는 게 있느냐? 모두 잘했어. 안 되는 줄 알고 쫄았다. 나뭐 해야 되는 줄 알고 돌아가는 줄 알고. 나도 약속을 지켜주지. 관문은 열릴 거야. 안 열면 너가 죽어요. 약속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뒤지기 싫으면 열어야지 지금. 다 죽이고 왔는데. 여긴가요? 저건 아니네? 오, 야, 사다리 아니지? 우리지? 게임 좀만 밝았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약간 치유병. 이미 풀이야, 레벨업 했어. 버스터나 채워주면 몰라도. 대화로 해결하면 안 될까? 아, 근데 저 숨어 다니는 애들은 의외로 약해서 괜찮을 것 같네. 버스트 채워서 쓰면 되겠다. 아, 꽤 높네. 자, 여기서 총력전이네요. 버프도 안 걸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약간 빠르다.
지진 한번 가? 지진 한번 해? 한 턴 정도는 맞아줄만 하잖아. 지진 한번. 와, 분노의 버도 세다. 전사의 결의가 뭐야? 주위까지 제거합니다. 즉시. 너는 뭐니? 관통탄 8발을 발사해 83의 피해를 준다. 그거 말고 파도 한번 해. 아, 혜택 한번 해. 좋아. 아, 너 설마 싸울 때마다 강해지는. 야, 근데 체력이 너무 많아서 다른 애 먼저 노려야겠는데? 와, 버스트 있었으면 진짜 편하게 갔을 텐데. 이건 난사를 써야겠다. 난사로 제거해. 몰라. 아, 탱커 잘 버티죠? 그렇지! 야, 너무 깔끔하다, 야. 도발. 광역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빨아야 될 것 같다, 능력으로 얘는. 아, 뭐야, 그게! 미친놈아! 그런 거 있어! 어, 미친 새끼. 아, 나 그거 쓸려. 아, 이거는 전사 쓰자. 전사가 재밌을 것 같은데. 가이아의 철권. 영주의 전사 끈질긴 강습. 가자. 닌자야? 뭐야? 치명타 확률 60% 증가? 한번 맞아봐라. 아, 야, 웃기지 마! 가격이야? 아니, 무슨 체력을 회복해, 미친놈이. 아, 동료를 죽이고? 그럼 인정이지. 어. 그리고 약간 버프도 있는 것 같다, 너? 신속 50%인가? 미친놈인가? 신속 50%는 선 넘었는데? 83 피해. 야, 이 난사 너무 세다, 인간적으로. 난사 너프급이야. 어, 실드도 안 깨졌어? 와, 솔직히 딜러 얼만하다 이거. 나 아직 도발 있지? 그러면은 전율을 꽂을까? 아, 전율 꽂자 이거는. 아야야, 전율 꽂아. 별로 안 쎄. 데미지 증가가 되는 형식이라 그런지 밸런스 잘 짰어? 신속 50% 증가한 것 치고는 그다지 빠르지도 않고. 난사. 근데 스킬 발동이 좀 빠르긴 하네. 이거는 좀 역겹네. 와, 전투의 칼날도 이렇게 거리가 있어? 아, 평타 칠걸. 그럼 잡는 건데. 난 이미 죽어 있다. 마무리해. 콕. 너무 레벨업 해버렸죠? 레벨 몇이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냥 비 쫄쫄하게 주는 거 보니까 별거 없었어. 족장의 힘, 공명의 뼈조각. 마법을 쓰는 리세로도 처음이야. 악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혼자서 마늘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미 다 책에서 읽었죠?
누군가가 주입했을 거야. 다크레이드에 대해 말했어요. 힘을 준 게 그녀일까요? 그리고 도적을 보낸 사람도 그녀라고 생각해. 모니카 논란을 찾아야 된다. 법사와 도적이죠. 우리가 이미 외부에 있는 게 알려져 있는 이유다. 다크레이드는 방해를 원하지 않아. 친구를 찾아야 돼. 그리고 빨리 이곳을 뛰어야 떠나야지. 대포를 파괴하고 정크타운으로 가자. 와우. 공격할 때마다 아군의 공격이 한 턴 동안 106이 증가한다고? 엄청 좋네. 돌분새도 개사기긴 한데 돌분새는 10%니까 이거는 뗄 때마다 그냥 증가한다고? 아, 뭐 증가는 얘는 일단 얘네 둘은 약. 아, 얘는 이제 조금 그렇긴 한데 탱커니까 얘 올라서 괜찮긴 하겠다. 산악인 거인의 힘. 뭐야? 추가 피해 40. 좋아. 잘 나왔어. 던전 완료. 아이템 좀 줘봐. 싸늘한 시체인 듯하다. 길이 돌아가는 쇼컷이 있는 거네? 이건 뭐야 그럼? 그냥 잡템 주는 건가? 아, 그런 거 지금 너무 꼬아놨는데 이거 혐인데요 좀. 아, 마지막 씬인가 봐. 부족장이 더 많은 성관리 부족을 성관리기를 불러모으고 있다. 그는 최강의 전사들에게 전투의 고리 안에서 무릎 꿇으라 강요하고. 읽은 거 아니냐? 아, 뭐야? 아, 완성하면서도 특성 받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 내려가야 되잖아. 맵이 너무 넓으니까 놓치고 온 거 있으면 주는 건가? 저 책이 그런 용도 아닐까? 그럼 난 책을 다 봤다는 거네. 안심이고요. 한 던전에 3개 정도 먹을 수 있는 특성 포인트 그 정도인 것 같고. 재밌네. 잘 만들었네. 이제 쇼컷으로 갑니다. 아, 레벨업이 엄청나게 돼서 아, 기분 좀 싱숭생숭하거든요. 느낌표 있다. 메인이다. 입장. 야, 난이도 설정 없어? 야, 도적들 다 뒤졌다 진짜. 전설 난이도 깨고 왔는데 그것도 쉽게 강해져서. 나 지금 앞에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야. 한 번 더! 로봇 나가신다. 혼내줘야겠구만.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레벨 3이니까 그냥 있는 거겠지? 와, 너 떡벌이다. 누가 와도 이길 자신 있어. 한 다섯 웨이브 와도 이길 수 있어. 참 실망스러웠어. 도망칠 지능은 있구만. 길이 정리됐어. 마을로 돌아가시거나 정크타운으로 갈 수 있지. 진영의 모니카 현상 수표사가 보입니다. 모니카는 치명적이고 교활하며 매혹적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아래엔 그녀의 팬으로 추정되는 사람 모니카의 캐리커처가 우스꽝스럽게 그려놨습니다. 그러합니다. 아, 제품 작동하지 않습니다. 재료를 가져갈 수 있다.
좋구만. 지금 장비 다 팔아치우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많이 했다. 눈이 녹아 내릴 것 같다. 액션 게임이 아닌데도. 바로 돌아갑니다. 오늘 굉장히 만족스럽게 했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 솔직히 스카이림 모드 그것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금방 깼거든요. 좋네. 이렇게 해야겠네. 돌아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 자꾸 지나갑시다. 뭐야? 약하면 안 걸려? 개꿀? 업그레이드. 소모합니다. 볼까? 고철 만도 외교. 얘는 업그레이드 해줘도 뭐 차이가 없는데? 방어구만 올려주는 거야? 쓸모없는 녀석. 뭐야? 뭐야 이게? 손해본 기분인데? 판매합시다. 돌칼 다 필요 없죠? 필요 없고. 됐다. I'll see you later. I'll be here. 대화 좀 하자. 당신들이 관심이 있다면 새로운 일거리가 있는데 또 거미야. 아니 이번에는 달라. 슬라임이야. 하수구에 슬라임 왜 있어? 확인해 보자. 진입. 슬라임 청소. 개 노잼 퀘스트네 진짜. 리얼. 뭐야 똑같잖아. 슬라임 따위는 뭐할 것도 없잖아. 그냥 다 때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해골이 있다 일찍 익는다. 맥세대 익는다. 연금술로 위대해지기 위해 독립선을 갖췄는지 일깨워 줬다. 마지막 순간 이 물질을 만졌는데 심한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 팅크가 열린 채 비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연금술사가 만든 게 탈출해서 개고생했다. 뭐 그런 거겠죠. 내 생각에 평타만 치면 다 잡는다. 야, 뭐야, 나무 레벨 높아? 왜? 야, 그렇게 오버파밍하고 왔는데. 그래도 안 되는구만. 겸 주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 12레벨인데 나보다 1레벨 높은데 저렇게 준다고? 양심이 없구만. 진짜 왜 있는 거야? 다 덤벼, 한꺼번에 덤벼, 귀찮아. 회색에서 다 죽이게. 뭐야, 한꺼번에 덤벼. 안 맞았어? 분노의 파도. 바위 던지기. 허리야. 현실의 내가 아프다. 이건 미친.
힐 좀 봐. 와, 제섭스 죽었겠는데? 전멸이야. 트리플 킬. 와, 트리플 킬 해도 경험치 이거야? 쓰레기 게임. 개쓰레기 게임 진짜. 양심 가출. 저 시뻘건데 뭐야. 야, 다행이다. 기계 맞으면 죽었다, 진짜. 회복 한번 해야겠는데? 버스트 채우고 좋고요. 대충 할 게 아니네. 그럼 적게 준다고 한꺼번에 건드렸다가 박살 날 수도 있겠다, 내가. 여기서 연구를 했나 보구만. 촉수연금. 뭐 어쩌라고, 뭐 주는 거 없어? 뭐가 변한 거야? 거기에 하수구 해면 지금 날 좀 도와줘. 당당하게 나와서 그렇게 말하신다. 보상을 주면 구해주겠다고 했죠. 속죄하는 주문을 걸었어. 생방을 반년 만에 했습니다. 처음 볼만하죠. 하이. 그렇다면야, 나는 연금술사 라렐의 첫 조수였어. 라렐은 끔찍한 스승이었지. 여러분들 그 캐릭터 그 아이디 옆에 뜨는 이미지가 다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가네요. 아, 첫 가르침을 받던 다른 조수는 울면서 실험실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경각심을 가졌어야 됐다. 자신의 팅크 가마솥을 가져오라고 했지. 난 실수로 요강을 가져다 줬어. 급했던지 아래는 보지도 않고 혼합물을 집어넣었지. 결과 몇 달 동안 연구실 폭발한 적이 남아 충분했지. 그는 날 지루 만든 다음 이 밑에 버렸어. 하여 그는 죽었어. 정말이야? 그건 최근에 들은 소식 중 가장 좋은 소식인걸. 어떻게 널 도와줄 수 있는지나 말해. 바로 그 정신이야. 라렐 이 밑에 임시 연구실 있다고 말했어. 찾았죠 이미? 생지 맥스. 가서 구해줍시다. 아, 저 빨리 뛰면 안 되냐? 이동기는 솔직히 쿨타임 없애야 돼. 퀘스 없애야 돼. 저게 분명해. 좋아. 삭제기 올려줘. 계속 해봐. 지금 고치고 있죠? 시리 드디어 끝난다. 접시 달라붙어 물약을 핥기 시작합니다. 아, 결과는 좋지 않은 것 같다. 불에 탄 털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와, 미쳤다 탱커. 와, 미친 반지잖아. 뭐야? 개꿀. 햄토리를 제물로 반지 얻었구요. 필터 한번 재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스킬 때문에. 오늘 방송 진짜 많이 했다. 몇 시간 한 거야? 아침 몇 시에 하지 않았나? 7시간 정도 했습니다. 어제 병원을 갔기 때문에 시간이 널널하죠. 어제 게임 깔고 준비 좀 했죠.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할 말도 없고 뛰어다니기만 하니까. 나와봐. 이건 무슨 냄새지? 아, 어차피 슬라임이잖아. 빨리 나와. 나 질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질 수도 있겠는데?
어리석은 필멸자여, 날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느냐? 나은 것 같은데? 2000? 나보다 레벨 높아! 아, 버프라도 걸고 올걸. 너는 뭐 할 거 없지, 이거 하고. 아, 빠른데?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뭔지 몰라. 아, 잠깐만. 회복해야겠네요, 이거는. 도발. 강력히 쓰는 거 아니야? 검사는 죽을 텐데, 강력히 맞으면? 세반지, 야! 그거 아니지. 미친놈아. 지금 얘가 2턴이잖아. 그러면은, 스킬 쓰고 영창 시간 생각하면은 한 턴 빌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수비 강타를 치자. 그리고, 가드 올리면, 아씨, 저 너무 밀렸는데? 여기까지 밀릴 수 있나? 안 될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은데? 일단 찔러. 아, 너가 너무 지금 회복 쪽이 가야 돼. 한 턴은 버티겠다. 아, 좋아. 같은 기술. 아, 얘도 버스트 쓰는 거 아니야? 흡인 파열, 진창무더기. 전투칼날. 방어해. 살아야지. 너 쟤 채워줘야 되는데 자꾸 네가 힐하면 안 된다. 아, 쟤 죽겠는데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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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아, 버텼어. 어, 세다. 와, 방어했는데 이렇게 난다고? 중독으로? 중독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너 행동하면 죽는 거 아니냐? 느려서 쓸 수 있을까? 일단은 독을 빼고 정화로. 아, 이러면 버스트 2단계를 못 쓰네. 치명타를 이제 그게 들어갈 만큼 딜이 적당하지도 않다. 아, 독 꽈졌고 버스트 써 그냥. 아, 아껴둘까? 회복 때문에 천천히 가야겠네. 그럼 찌르기 출혈. 아, 독 생각하면 지금 쓰면 안 된다. 넌 회복이 지금 달려 있잖아. 치유의 파도로 맞은 다음에 하네. 지금 보호 상태인가? 방어 상태가 아니네? 아, 그럼 어차피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씨, 뭐야? 이거라도 쳐. 아, 맞다. 실드 했지, 내가. 어, 가이아. 아, 좋아요. 독이고. 너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방어라도 해. 어그로도 못 굴고 있는데, 지금. 아, 도발하자. 죽어도 너가 죽어, 그냥. 탱커니까. 어, 좀 다른 애들 죽을 거 아니야. 버스트, 쪼개기. 능력. 흡인. 일단 회복해. 좋아, 좋아. 아, 왜 벌써 너야? 부활 없지? 잠깐만. 야! 졌잖아. 버스다.
아 너무 센데? 밀리는데 내가? 이 정도야? 전투칼날. 와 이거를 버스트까지 쓰고도 이 정도라고? 안 죽었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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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최소한 풀피였어야 됐는데. 아, 나 방종하려 그랬는데 네가 죽여가지고 방종을 할 수가 없네. 어디 귀신같이 죽이냐 이렇게. 버프 걸고 싸워야겠다. 가능하면 이제 버스도 챙겨두고. 아 짜증나네. 데려가. 버스를 못 챙기네. 이미 버스를 안 쓰고 죽었어야 됐네. 그럼 난 조금 열어주지. 됐고 가자. 그치. 버프 중첩이 안 되나 보다. 스킵해 스킵해. 야 스킵해줘 제발. 안녕하세요. 아 나 버프 안 걸고 들어왔네. 저 방어 거부 들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어디 보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쓰고. 약하게 만들던가 할 게 없잖아. 속도 올려주고 도발. 야! 뭔 짓이야 미친놈인가? 방어해. 도발 방어. 버스트 회복. 아 이거 진짜 혐인데? 바로 회복해도 손해잖아. 이게 얼마 갔는데 두 턴이라 그랬나? 그러면은 아싸리 찌르기를 하고 딜을 넣긴 해야 되니까. 와 너가 한 턴이 비어버렸네. 방어해. 너의 존재의 이유는 방어뿐이야. 방법이 없다. 아, 생방을 반년만에 했습니다. 처음일만 해요. 166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자연의 혜택 줘야겠네. 아, 그러지 마. 버섯도 없는데 이씨. 아 독이 너무 아픈데? 흘렀다. 시간이 이제 학생들 학교 끝날 시간이 돼서 졌네? 야! 졌잖아! 아! 부활약을 가져야 되나? 아 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 독을 처리하는 아이템이 없는 거야?
도망갔더니 바로 집으로 왔네? 독 처리 좀 해줘, 독! 물건. 어, 괜찮은데?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뭐야, 왜 하나밖에 안 팔아? 뭐야? 하나밖에 없어?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수준으로는 하자가 있는데? 레벨업을 해야 되나? 레벨이 밀려서 그런가? 도움될 만한 거 없냐? 아, 이건 너무 아깝고. 아, 이거 아닌데. 마법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법사님. 아, 부여하는 건 의미도 없잖아,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저번 던전 몬스터가 한 8에서 9였던 생각하면은 중간에 뭘 하고 하수도에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뭐야. 왜. 좋아, 좋아. 그리고. 큐스 가면 되네. 전설 던전은 경험치라도 주는데 얘는 그냥 털려버리네. 씨. 아 풀리잖아. 야, 근데 연금술사가 만든 주제 왜 이렇게 센 척하는 거지? 슬라임 주제? 세긴 한데. 너가 뭔가를 해야 된다. 아까 방어를 했기 때문에 생각엔 문제야. 너 때문이야, 다. 주인공 때문이야. 자네들 쓰고. 너가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어, 이번엔 더 빨리 들어왔네? 어, 좋아. 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독피해도 안 박혔네. 괜찮네. 이거 하면 너무 느려지지 않을까? 이거 하면 조금 빠르게 칠 수 있는데? 매우 빠름. 가자. 힐도 걸었고. 굳이 치유의 손길을 쓸 필요가 있나? 가이아 철권. 아, 빠르다. 겁나 빠르다, 진짜. 와. 달려, 달려. 죽기 전에 죽인다. 그렇지, 데미 좋아. 좋됐다. 아, 야,
크리가 안 뜬다고 60%가 상승했는데? 그건 아니지, 미친놈아. 일어나! 자지마! 너가 너무 지금 뭐 해줄 게 없는데 지금? 아 너무 빨라 얘 진짜 말도 안 돼. 아 먼저 해야 되는데 힐을? 너 죽어. 도발을 하던가 방어를 하던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방어해. 네가 맞으면 돼. 네가 맞아줘 제발. 네가 완전히 개 같은 거. 네가 안 맞아서 죽었잖아. 망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어우야. 템이 좀 꿀리는 건가? 어야 그거 아니야. 방법이 없잖아. 네가 몸을 대줘야 되는데 도발을 해서 근데 죽어버리니까. 야 반감이 됐는데 300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강하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하기 싫어지는데? 아, 체력이라도 올리고 싶은데. 아, 얘네가 너무 약한 아이템을 파니까 내가 뭘 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와, 이거 좋다? 이거랑. 아, 조각치즈 하나만 사면 되겠다. 나 목걸이라도 좀 팔아줄 생각 있나? 이거라도 사자. 목걸이가 세 개를 다 끼고 있었나? 아, 목걸이 다 끼고 있었네? 에이씨. 아니, 독 면역 아이템 그런 거 없나? 아니, 독을 어떻게. 사냥을 나갈까? 사냥을 하면은. 불의 시험. 이걸로 경험치를 좀 매겨야 되나? 어떻게 나보다 레벨 높을 수가 있지? 아니 씨발 8레벨 던전 돌다가 지금 11레벨 8레벨 던전에서 11레벨 찍고 지금 12레벨 짜리를 만나러 가는 게 말이 돼? 중간 과정 어디 갔어? 10레벨 짜리 어디 갔어? 너무 빠른데? 튼튼하고 딜 세고 빨라. 슬라임이. 슬라임이면 느려야지 좀 최소한.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신속 치즈 먹어. 좋아. 빨라졌겠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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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벙커가 두 벙커선 너무한데? 보호를 제때 걸면 되는데 제 속도가 애매해가지고 이번에 신속을 좀 바꿨으니까 제때 걸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보호막까지 딱 쓰고 보호 걸면은 이제 안정감이 될 텐데 말이야. 일단은 너는 출혈 입혀. 이게 제일 난 것 같다. 너 딱히 할 게 없다. 신속 버프 걸어도 거기서 오는 것 같고. 버프 걸 걸 그랬나? 가이아의 철권을 해서 얘를 더 구해주자. 도발. 아, 야, 중독 오바야. 무슨, 씨, 반피야. 저기, 검사. 무슨 반피가 다뤄. 이걸 한다고 쳐봐. 일단 한번 막고 싶거든요, 얘가 단일기 쓰는 거를. 그럼 너가 좀 빠른 거를 찍고 수비 강타를 쓴 다음에 가드를 올려서 다음 공격을 막아주면 딱인데, 그러면은 80% 감소니까 맞겠지? 와, 도 왜 이렇게 아프냐 진짜? 야, 뭐야, 야, 뭐야, 왜 바로 때려! 즉시 기술 쓰고 다음 턴에 막으면은 막아지겠지? 또 바로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저 300 데미지가 평타인가? 아씨, 무슨 그게 평타야. 미친 게임 아니야, 진짜. 치유의 손길. 빠르고 강력한 치유의 손길. 딜 넣고. 나 아직 도발 걸려있죠? 방어를 하고 도발 걸려있죠? 니가 맞아주면 돼. 그렇지. 야, 어떻게 80% 감소했는데 200이 들어가? 왜? 아씨, 이해가 안되네. 뭐지? 내가 뭐 잘못한건가? 집중일격. 아, 자네는 뭐 손길 써줘야지 뭐. 가이아 철권 쓰자. 바로 때리면 죽는데 도발 무조건 써야 되고. 아, 죽는 건데, 그냥 죽는 건데, 뭐 하고 뭐 그게 아닌데? 망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힐 줬으면 살았을라나? 아니, 힐 줬어도 도발 데미지 260 들어가면 죽지, 직사네. 아, 참. 야! 레벨업이다. 고래 보스는 세구만. 딜 찍누도 안 되고. 한번 쉬어. 오늘 넌 용감하게 싸웠어. 아라무스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뭐야, 너 왜 나가? 뭐야?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여간 안전하다는 거야. 골렘은 안 떠나잖아. 한숨 자라고. 꼬레 이제 친구 딸이라고 잘 지켜주는구만. 그런 거 맞지? 어디 간 거 아니지 진짜로. 그렇지. 다음에 깨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오래 했네요. 7시간 한 거 같은데 재밌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뿅!